오늘은 PC 엔진 시기로 발매된 파이팅 스트리트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팅 스트리트는 상표 문제로 제목이 변경되어 출시된 스트리트 파이터의 이식작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1편은 필살기가 잘 안 나가는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PC 엔진판은 치트키를 사용해서 필살기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트키를 사용하려면 먼저 랭킹에 들어서 이름을 점S3로 작성해야 합니다. 게임 오버 후에 오프닝 장면이 뜨면 1P 컨트롤러의 방향키 왼쪽과 2E 셀렉트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크레딧이 7로 변경되면 치트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해당 치트는 필살기 커맨드 입력 말고도 크레딧이 7로 늘어나며 스테이지 보너스 게임 엔딩 등을 선택하거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필살기는 단순하게 방향키와 셀렉트 버튼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에게 쉽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게임 중에 런 버튼을 빠르게 계속 연타하면 CPU가 공격을 거의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있다가 적이 다가올 때 공격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캔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EP 컨트롤러의 런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면 캔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캔은 류의 복제 캐릭터로 캐릭터의 필살기와 성능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